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꽁꽁튜브. 안녕하세요, 꽁아. 새꽁이들이 부들부들 강아지, 고양이, 보습크림, 개편한 크림, 딸기가 좋아를 선물 받았어요. 친구들, 개편한 크림, 딸기가 좋아는 내 소중한 젤리와 코아, 핑크 뱃살을 촉촉하게 지켜준다고 해. 봐봐, 좋은 성분도 잔뜩 들었는데 피부 건강까지 완전 짱이지 않냐? 형아 좀 조용해봐. 얘들아, 나 김꽁지가 미모란 뭔지 알려줄게. 이 자식 버르장머리하고는 내가 참는다. 맞아해라. 으이고 미안타 정말. 맞아 좀 할게. 친구들 미모란 때만 박박 민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란 말씀.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줘야 속부터 미모 관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점이 뭔데? 피부 보습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맞긴 한데 꼭 그렇게 참견해야겠냐? 여튼 친구들, 우리 삼형제의 미모는 보습으로 시작한다고. 알았으니까 자식들아, 엄마 설명 좀 하자. 둘 다 조용히 해. 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딸기 진짜 귀엽다.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야. 여러분, 크림은 끈적끈적할 것 같잖아요. 이거 완전 촉촉해요. 꽁프로, 이거 엄마한테 양보하면 안 되겠니? 어멈,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 엄마한테 작작 좀 하라니 아주 그냥 서럽구만. 일단 됐고, 꽁지야, 이거 느낌이 어때?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지? 촉촉한 것이 나의 젤리에 착착 감기는구만. 꽁지 편한 거 보이시죠? 만져주면서 교감까지 좋다 좋아. 요래요래 콕 찍어서 배에 바른 다음 쓰담쓰담 해주면 아주 사랑받는 어묵이 된다고요. 사랑 많이 줄 테니까 잘 좀 발라봐봐. 어묵, 내 꽃상권 지키는 것도 잊지 말고. 야야, 김꽁지 보이지도 않아 이 자식아. 자, 2번 고객님, 김꽁이씨 나오세요. 우리 김꽁이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나? 언제부터는 무슨. 어묵, 이거 냄새 너무 좋다. 그치, 냄새 너무 좋지. 근데 냄새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자, 크림을 콕콕. 우리 꽁이 젤리를 비벼 비벼. 잘 스며들게. 콕콕 눌러가면서 해. 내 젤리는 소중한 거 알고 있지? 그럼 그럼, 엄마가 뽀송하고 예쁜 젤리로 만들어줄게. 글쎄,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크림 바르는 거 처음이에요. 어묵, 감탄 좀 그만하고 하던 일에 집중해. 아니, 좋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냐?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좋은 걸 말로 해야만 아냐고. 우리 셋이 이렇게 가만히 관리 받는 거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나 말이야, 꽁탄이도 발라야 하는데 어묵은 말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니냐고. 알았다고. 꽁이 이제 다 끝났어. 꽁탄이 이리 와요. 꽁이 꽁지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 줄 모르고 관리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꽁이 꽁지는 물론 꽁탄이까지 개편한 크림, 딸기가 조화로 열심히 관리해 주어야겠어요. 어묵, 그럼 우리는 너무 이뻐져서 우리에게 다들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쩌지? 흉아, 우리는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지면 다들 새꽁이에게 빠져서 더 많은 사랑을 주면
가면 되지. 그럼 그럼 사랑 많이 받고 행복만 가득하면 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